지진난 동공, 기가 죽어 구분 등 대단한 음식이라도 먹을 줄 알고 굶고온 상황. 미개한 신입의 음식으로 모두의 입과 속을 버린 상태. 다음번에 미각을 되살릴 음식이 필요해. 현재 위치 마포구 20분 안에 갈 수 있는 보장 가능한 치킨집. 현재 시각 17시 30분. 그것도 주말이라면. 그래, 어쩌면 가능할지도 몰라. 제가 치킨 사오겠습니다. 뭐하러 그래? 그냥 배달시켜. 아, 거기 배달되는 곳이 아니라서요. 아, 그럼 제가 대신 다녀오겠습니다. 신입, 어딘 줄 알고? 아, 그래도 어떻게 팀장님이 위치만 알려주시면 제가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됐어 됐어. 아니, 원래 한산애가 자기가 먹는 음식은 엄청 까탈스러워. 아니, 지난번에도 무슨 어죽한 그릇 먹는데 월차 내고 울릉도까지 갔다니까. 아니, 그래도 뭐 치킨 때문에 지방 어디 양계장까지 가고 그럴 건 아니잖아. 안 그래 한산애? 아, 팀장님 이미 떠나셨습니다. 이 부근 주민들은 다 안다는 이 동네의 명물 호프집. 방송국 사람들이 단골 손님이지만 방송엔 나온 적이 없다는 것. 손님이 더 많아질까? 다들 쉬쉬하며 다닌다는 나만 알고 싶은 맛집. 매번 이 집에 치킨을 먹으러 왔다 실패했다. 제발 오늘만은. 혹시 치킨 두 마리 포장되나요? 딱 두 마리 남았는데 운이 좋으시네. 얼른 튀겨줄게요. 나이스. 드디어 오늘 선택받았어. 치킨을 하루에 딱 7마리만 튀겨서 파는 덕분에 매번 허탕을 쳤지. 그래도 내가 여길 계속 찾는 이유? 닭을 그날그날 소진시키고 매일 새 닭을 싱싱하게 튀겨내려는 사장님의 장인정신 때문이지. 그리고 이 집 치킨을 먹을 땐 꼭 함께 먹어야 하는 게 있다. 저, 육전도 하나 포장해주세요. 호프집에선 좀 생소한 메뉴지만 이 호프집을 스타로 만든 장본인이라 할 수 있지. 여기 육전은 조금씩 바로 구워주기 때문에 매장에서 먹어야 제맛이지만 오늘 같은 날은 포장을 하는 수밖에. 그리고 사실 내가 기대하는 건 육전에 딸려오는 옵션 음식이니까. 포장 나왔습니다.